특별히 이 9절에서 13절까지 여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기도를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할 때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건데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우리가 다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를 잘못해서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 기도가 전체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9절에서 10절 이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는 이제 옛날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또 표현을 조금 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완전히 이루어져요. 하늘나라에서는. 근데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12절에서 13절까지 여기도 우리를 위한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 11절에서 13절입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 가지.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가로로 이렇게 쳐놨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것은 뭐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까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내용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뭐 이것도 한 시간까지고 모자라지만은 시간에 맞춰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복을 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 없어요. 여기 11절에 잘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뭐 자녀, 부모, 형제, 우리를
그런데 여기는 내가 아니고 우리.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지금은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안 어울릴 거예요. 뭐 지금 뭐 1년 이상 먹을 거 다 집에 있는 사람은 이것 잘못 뭐 오늘 하루 내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우리는 곡식이 땅에서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지 않으시고 큰 소나 뭐 코끼리나 뭐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은 그저 잡풀 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좋은 곡식, 채소, 과일, 그리고 강과 바다에서 나는 생선, 그리고 가축들의 고기 다 우리에게 주셨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광야에 먹을 거 없었어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뭐 먹을 양식 많이 싸놓고 먹는 것 같아도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양식을 구하라고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아무리 양식이 많아도 하나님 우리 건강을 안 주면요 있어도 못 먹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속에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더 이상 물질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 아, 오늘 일용할 양식 달라고 했는데 오늘 먹을 거 있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고 믿는 일만 잘라. 그 마태 요 6장 마지막에 가면요 이런 말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그것 다 필요한 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럼 뭘 구해야 될까?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말은 물질에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오늘 하루 먹을 거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양식 먹고 건강해서 오늘 하루 믿음을 간직해라.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정에서나 내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라. 그렇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우리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근데 온 세상이요, 돈이에요. 다 성경이 예언해놨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오는데, 어느 때나 인간이 고통을 당하지만 말세가 되면 더욱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한다. 그래서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다투고 그 돈이 돈.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 주십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죠. 그 증거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바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40년을 사막과 같은 광야를 통과하거든요. 그건 너무나 멋져요. 과일나무 한 그루 없어요. 마시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한 일주일 번씩 하나님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나를 매일 가서 거대요. 매일 가서.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매일 가서 거두는데, 예,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가서 그 먹을 것 때문에 가서 그렇게 이러지 말아라. 예? 출지가.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성경에는 양식이 두 가지예요.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도 있지만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시험할 때 제일 첫 번에 한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는 끊으니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마귀가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는데 우리 같은 거야 어디 가겠어요? 마귀가 너 돈 있어야 살아. 돈 벌어야 돼. 돈에 집착을 갖게 만들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건 우리 영혼의 양식을 말한 거예요.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근을 보낼 건데,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 그때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가라나는 건 목마른 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줬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었는데, 주셨는데 말씀을 안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인간들이 탐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근데 오늘날은 참 하나님이 신약시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꺼번에, 사실은 한꺼번에 아니에요. 이 신약성경만 기록하는데 한
1500년 걸렸어요. 모세 때부터 계시를 주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주었으니까요. 말라기. 말라기는 주전 400년경의 선지자예요. 모세는 1500년, 그러니까 한 1100년.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1400년쯤 걸렸고요. 신약 성경을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때가 주후 한 30년쯤 되잖아요. 30년에서 한 70년 걸려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가지고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었어요. 한꺼번에. 그래도 이거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읽는다고 깨닫는 거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 속에는 오늘 하루 내가 영혼의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이런 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밑줄 안 쓴 것 같지만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오늘 먹을 양식이 있는가? 나는 오늘만이 아니라 뭐 한 달, 두 달 먹을 양식 우리 집에 있다. 물질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주신 양식을 내가 잘 먹고 건강해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믿음이 자라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그뿐 아니라 내 우리 집에 먹을 양, 육신을 위한 양식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오늘 영혼의 양식을 제게 먹게 하셔서 내 영혼이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마귀 시험 이기는 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건 내가 내 자신의 속에서 나오는 욕심, 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 어디를 가든지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한 귀절을 묵상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고 뭐 우리 교회를 욕하고 뭐 우리 교회에게 손해를 주고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보기 싫어하고, 그걸 성도의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욕하니까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는 이미 다 용서해 주었다 해도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다 용서했으니 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죠 누가 나한테 손해를 줘서 그건 그 원수야 그건 볼 때마다 미워 이런 감정을 가졌으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지금 나한테 누가 욕하고 나를 막 비방하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미워한다 괘씸하니 나쁜 뭐 집에서 가면 농수자 나오지만 뭐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뭘 주세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지 않아 만일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야 자기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건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용서 안 해줬으면서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든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기도를 하려면 내가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특별히 나에게 어떤 손해를 줘서 내가 그 사람 보기만 하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내가 화가 나고 그 사람 보기만 하면 미웠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이 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려면요 자기가 철저히 회개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려서도 이런 죄를 보냈고 뭐 어제도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죄를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져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그때 가서 이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뭐하는 데 쓰는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 미워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기도가요. 마태 18장인가 그래요. 예수님에게 우리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이것보다는 용서해 줄까요? 그런다고 말하자면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뭔가 대수했어. 이게 예수님 마음이야. 예수님이 마태 7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남을 비방하고 흉보고 그런 사람들이 네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라고 하느냐. 먼저 네 눈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그때 밝히군다. 뭘 봐요. 나는 너보다 더 큰 죄인이야. 왜 더 큰 죄인이야? 자기는 자기 죄를 다 알잖아요. 예. 어려서부터 실수한 죄를 다 알고 있다고. 아, 저도 어렸을 때 앞집 그 아이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과외가 나보고 뭘 달라고 놨는데 괜히 밀어가지고 넘어져서 우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도망갔다. 시골에서 이제 밤에 호박 많이 열잖아요. 그 어려서도 우리 집 호박은 그냥 놔두고 옆집 호박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으면 호박이 이렇게 눈물 흘려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부패한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너나 없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용서해 주십시오. 넉넉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면서 하나님께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요. 제가 보면요. 아, 목사가 신방 가서 요새 집안이 다 평안해요. 애기 아빠 잘 퇴근 잘해요? 그럼 아 미워 죽겠어요. 뭐 술 먹고 늦게 와요. 노골적으로 나한테 대놓고 그러더니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미워 죽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자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내가 이미 우리가 사해 주었습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그만큼 회개했으니까 주님도 너 죄 용서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용서.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제가 이제 목사 입장에서, 저도 아주 뭐 부족한 일이 짝이 없어요. 그러지만은, 제가 이제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쭉 봐보면, 너무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나 평안하지를 안 하고, 교회만 평안하지 않은가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풍성한 행복은 되나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 당대에도 복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안 하면서 예수님이 이것이 형식인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이 너무 많아요. 네. 큰 교회 목사, 뭐 박사. 뭐. 근데 그 열매를 보면 목사가 쉽지 않아. 쉽지 않다.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가? 성경도 잘 알아요. 진짜로 깨달았는지 뭐 못 깨닫고도 책을 보고 외워서 하는지는 몰라도 설교를 들어보면 뭐 설교도 뭐 어디 나무를 떼고 그 내용을 보면 쨍해. 회개를 알아요. 우리가요. 일 잘하는 거,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필요한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나귀. 나귀를 시켜서 발람 선지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 이단들이요. 성경 가지고 이단 노릇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회개를 합해서 어디까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사람은 속에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는 잘못한 거 그냥 다 바지에 오줌을 넣어도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자녀들이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뭐 잘못한 거 있어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나 뭐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자기 섭섭하게 한 거 있으면 평생을 그걸 기억하고, 아, 저 사람은 언제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인이 결혼 기념일날 선물 안 사줬다고 그걸 기억해가지고 볼 때만 나는 우리 집사람 한 번도 생일선물 못 사, 결혼 기념일날 못 사줬는데. 사랑이 뭔가 사랑이. 그럼 그거 하나 받았다면 그게 사랑이야? 그러려면 뭐, 100만원만 가지면 뭐, 몇번 사랑이야? 사람이, 진정이지. 회개하고. 사람 가운데요. 배고픈 사람 식사 함께 잘 대접하는 거. 큰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더 큰 사람.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상에 시험이 많아요. 물질로 오는 시험. 가난하니까 사기치고 싶은 사기꾼들에게는 사기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 도둑에게는 남의 가게에 가서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11조를 떼어먹으려고. 이게 다 물질에 대한 시험. 그보다 더 큰 시험 또 있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오는 시험.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하고 아내가 나를 괴롭게 하고 그저 바가지를 긋고 그냥 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죽을 지경이야. 그보다 더 큰 시험. 죄의 유혹, 죄의 유혹, 다윗 같은 용사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우리 아내 오너라 해가지고 가늠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출는 우리 안에 전쟁 때문에서 죽게 하고 그 죄를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알아요? 날마다 눈물을 흘려서 침상을 띄웠다고 그랬어요. 침상을 뜨게. 시편 6편에 있고요. 시편 51편에 가면 사람을 죽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해요. 사람을 죽인 죄를 용서해. 내가 우리아를 전쟁 때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거기 51편에서는 사람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는데 살인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철저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간음죄 범한 것만 해도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살인죄 그걸로 또 한 번 죽어야 돼. 그런데도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줬지. 왕의 자리 회복시켜줬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죄진 다음이에요. 솔로몬이 태어나가지고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그 계속 왕되게. 근데 회개 안 하면서 이게 예수 믿으니까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어지는 줄 아세요? 교회 몇십 년 나오는데 예수가 안 믿어져. 회개를 안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죄가 많습니다. 성경에 죄인은 지옥 간다고 했는데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 네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생을 얻어서 네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거였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철역에 가서 전도하는데 제일 먼저 만든 피켓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 석주. 시험은 있어야 돼, 이 세상에. 시험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그 시험을 내가 이기면, 이긴 것만큼 믿음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시험을 많이 통과해야 세상에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회사로 말하면 입사시험 통과해야 그 회사에 들어가죠. 또 뭐 진급하면 또 그때마다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공무원으로 말하면 맨 처음에 뭐 말단 공무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서 뭐 밑급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필요한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든다는 건 시험에 한마디로 말하면 불합격. 패스 못하고 그냥 낙방하는 거라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그 말이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해가지고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말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한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완전한 평화와 행복이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잘 순종하고 이런 모든 권세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그러면서 이 사람 용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설명을 하죠. 14절,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되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가?